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연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간만에 브이로그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멋진 제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보려고 하거든요. 실버스테인이라는 그 리가처를 제작 판매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인데요. 꽤 오래된 회사고 오래전부터 출시됐던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정말 소리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제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실버스테인 회사에서 나오는 실버스테인의 그 고유한 그 회사만의 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리가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리가처는 리드와 마우스피스를 결합하는 부분이 끈으로 되어 있고요. 강력한 끈이죠. 그리고 그 주변부에 이제 그걸 도와주는 메탈 소재가 함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가까이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종류의 마우스피스가 계속해서 출시를 됐었는데 이번에 이 메탈 소재 또 이 끈의 소재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했어요. 예전에 메탈이 이제 메탈적인 거 그리고 또 그런 메탈에 골드 플레이트를 했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 메탈의 그 소재 자체가 티타늄 소재로 만들었어요. 티타늄 소재는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볍고요. 어떤 그 비행기의 그 엔진을 만들거나 뭘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 같은 거는 이제 공중에 나는 거니까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쇠지만 반면에 굉장히 단단한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타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아요. 왜냐면 예전에 티타늄으로 돼 있는 메탈 리가처를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티타늄 소재로 돼 있는 바이크 자전거 같은 가벼워 가지고 그냥 한 손으로 가볍게 들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쇠고요. 그 이전에 제가 골프를 조금 하거든요. 골프 드라이버나 우드나 뭐 이런 거에 티타늄 소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그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요. 잠깐만요. 이게 티타늄 소재로 만든 리가처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투박해 보이잖아요. 정말 무겁게 생겼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 가벼워요. 정말 티타늄 소재라는 게 그래요. 근데 이걸 체결하고 불었더니 소리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얘는 메탈에 쓰이는 지금 리가처거든요. 근데 이걸 메탈에 조금 거칠은 소리에다도 끼워도 그 소리를 굉장히 따뜻하게 바꿔주고요. 포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티타늄 소재를 제가 신뢰를 합니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 이 리가처도 그 티타늄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소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 텐데요. 그 이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박싱을 하거나 뭐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괜히 쓸데없는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고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거나 하는 것을 별도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오늘은 이걸로 연주를 여러분께 들려드려서 이 리가처의 성능이 어떻겠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주할게요.
Mm-hmm.